안녕하세요. I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요 근래 이제 집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저기 댓글도 좀 많았고, 집탄을 왜 바이스에 물려서 안 쏘냐, 손에 들고 쏘면은 쏘는 사람에 의해서 집탄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, 그냥 오늘 군기시 아카데미에 총소로 놀러 왔다가 잠깐 짬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. 오늘 그래서 바이스를 준비했고, 아시다시피 바이스가 있는데 제가 사용을 안 했고, 앞으로 제가 집탄 테스트 할 때는 가능하면은 좀 바이스를 물려서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마루이 글록 17 젠4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? 자, 일단 두 탄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고, 한 탄창에 10발씩 넣어서 조기에 있는 페이퍼 타켓을 맞출 겁니다. 거리는 대략 한 10m 정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은 일단 비비탄을 좀 가스를 채우고 비비탄을 넣어서 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쪽 왼쪽에 있는 게 바이스를 물릴 거고, 오른쪽은 바이스를 안 물릴 겁니다. 지금 좀 테스트해서 페이퍼가 붙어 있긴 한데, 뭐, 그 정도는 참고를 하고 보십시오. 제가 일단 바이스 쪽은 빨간색, 바이스 손으로 쏘는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할 거예요. 자, 먼저 바이스에 물려서 10발을 쏘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스 일단 거치를 하고 10발을 사격을 했고, 반대쪽은 제가 이제 손으로 직접 들고 쏘도록 할게요. 자, 반대쪽은 제가 직접 손에 들고 쏠 겁니다. 한번 가서 테스트 사격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쪽이 그 바이스에 물려서 쏜 거. 아, 생각보다 바이스에 물려서 쐈는데도 좀. 다섯, 여섯, 아홉, 열. 요렇게 맞았네요. 그리고 손으로 쏜 거는 하나, 둘, 셋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놓고 보면은 비슷한데. 일단 한번 더 바이스에 물리고 쏴보도록 할게요. 자, 다시 한번 바이스에 물려서 10발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원테이크로 한번 가볼게요. 아래쪽에 맞았네. 네,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. 아, 이거 바이스를 물렸는데도 이렇지. 일단 한번 더 바이스 물려서 한번 더 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앞부분을 아까는 밀착을 쐈는데, 지금은 이제 손잡이를 아예 밀착을 시켜 놓고 이 상태에서 한번 당겨 볼게요. 지금 이거는 0점을 상태에서 10발을 한번 사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열 발을 모두 쌓고 한번 가볼게요. 근데 이게 삼각대가 좀 흔들리는데 이게 완벽하게 삼각대를 고정을 요거는 제가 삼각형으로 세로로 조금 퍼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쌓아봐야겠어요. 이거 좀 여러 번 자 이번에는 오른쪽 타겟을 한 번 더 그 바이스로 물려서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근데 이게 바이스에 물린다고 해가지고 좀 흔들리네. 한 번 더 쌓아보겠습니다. 자, 한 번 더. 가 보시죠. 요렇게 맞네요.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바이스에 물려서 테스트를 좀 했는데 실제로 손으로 쏘는 거랑 바이스에 물려 쏘는 거랑 한 10m 거리에서 크게 오히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손으로 조절을 해가면서 쏘는 게 더 좀 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조금 제가 조금 테스트를 잘못한 부분은 일단 바이스 자체가 이 아무래도 삼각대 방식이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이게 반동이 조금 이 그 삼각대를 타고 흐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아예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바이스를 못을 박든지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하면은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그나마 이렇게 이 정도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더 디테일하고 아주 정확한 집단 테스트를 보고 싶은 분은 직접 그 바닥에 앙카볼트를 박아서 고정할 수 있는 바이스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실내 사격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정도까지는 테스트를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? 제 지금 여건상에서. 근데 이 정도 테스트를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스 물리는 것보다 손으로 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. 잘 쏘시는 분들은 제가 쏘는 거는 제가 좀 못 쏘기 때문에 조금 에임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제 주변에 총 이거 잘 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에 들고 쏘는 게 바이스보다 이 바이스보다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뭐 이것도 분명히 뭐 좀 잘못된 테스트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있는데 뭐 그분 말이 맞습니다. 맞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